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이틀날 늦은 저녁에 이 강의를 녹화하는데, 일단 수업 계획, 저도 이제, 서울에서 이제 충남 예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이 뒤에 보이는 이 방이 지금 제 새로운 이제 방 겸 저의 공부 공간입니다. 뭐잘아아아아잘 들리시나 모르겠네요. 마이크가 이게 이 마이크가 되는 게 아니라 저기가 되는 것 같네요. 이 마이크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이거 비싼 걸 주고 샀는데 이 마이크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에코도 그렇고 어쨌든 나중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단 오늘은 수업 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봄학기 아니 가을학 지난 가을 학기에서 어떤 학생들 중에서 수업을 다 듣고 또는 이제 학점을 다 채우셔가지고 이번 수업은 이제 4명만 등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온라인 그래서 저희가 4명이기 때문에 뭐 카카오톡 그룹 콜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방법은 봄수예이고 이 과목 목표. 이 과목은 신약성서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주요 내용을 복음서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배우고 각 복음서들의 본문을 역사 비평화, 그러니까 본문 비평, 양식 비평, 편집 비평과 이제 문학 비평 등을 통해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비평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성서를 역사적으로 해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역사적 정황, 여러 가지 배경, 그레고로만 배경 및 유대교적 배경, 그리고 어떤 인문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비평학적인 방법론들을 사용해서 성서, 이제 복음서들을 이제 본다는 얘기죠. 자, 교재 및 참고 문헌. 이제 일단은 주 교재는 주요 주제를 통해서 본 복음서들 신화. 한달 출판사에서 나왔고 김덕순 교수님이 이제 2009년도에 하신 김덕순 교수님은 뭐 은퇴하셨지만 그래도 활발하게 학문 활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배경음악을 좀 깔아놓고 사는데, 좀 뭐, 이게 잘좀 들리시나 모르겠어요. 강의 노트는 제가 월요일 정도에 올려드릴게요. 예, 월요일 오전 정도에. 그래서, 그리고, 그 사복음서 대조표. 이거죠, 제가 이거. 저번 대조표는 이거는 제가 메일로 보내주셨으니까 이게 뭐한 26쪽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거를 많이 할 거거든요. 인쇄하셔가지고 복사하셔가지고 수업 시간에 가지고 또는 동영상을 들으실 때 이것을 가지고서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 그리스 로마 중에 신약성서 이게 이제 그
2부에 4개의 논문이 다 보금서와 관련된 논문들을 제가 썼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상사 비평법과 역사 비평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금서 연구와도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최근 다 구입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서론하고 1장서부터 3장까지 읽어주시고 이제 그게 기본이고 뭐더 나아갈 수 있다면은 이제 일부를 다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교재는 이제 좀 약간 전통적인 거 마크 포에리즌 보금서 계로에 대한 책이 있고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허주 교수님이 옮기셨죠. 내보금서 대조는 이제 정약모 신부가 지은 건데 분도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제 거보다 좀더 규모가 크죠. 네. 뭐 필요하시면 가지고 있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안병문 선생님의 공간보금서의 주제라는 책은 이제 공간보금서 문제나 몇 가지 주제들을 좀 정리를 잘 해놨어요. 특히 앞부분.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구입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스케줄, 그러니까는 강의 대표에 따른 이것을 보면은, 일단 우리 오늘 강사와 강의 소개, 그 다음에 과제물 시험, 그다음에 여러분들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뭐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보금서들의 신학, 이게 주복신을 했는데 이것도 1장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김덕중의 책은 같이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신학성서 문제와 배경, 신학성서 문제 배경 2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레코로만 종교와 신약성서 그 2장 3장 읽으라고 한 이유도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2주 차에는 신약성서의 형성, 봉쇄 유대적 배경, 헬라적 배경 계속해서 할 거고요. 네, 3차부터 이제 신약성서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본문 비평, 역사 비평의 길, 뭐 이런 것들. 4주는 봉쇄 연구 동향, 개요, 양식 비평과 편집 비평, 그다음 문학 사전 비평들. 계속 방법론에 대한 걸 4주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과 사복음서, 그다음에 6주에 마가복음에 대한 걸할 거고. 7주차에 중간고사 보고요. 8주차에 마태복음, 9주차에 누가복음, 10주차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11주에 공간보고서 공통복음 연구를 하고, 공간보고서 공통 연구 계속 이제 끝날 때까지 하고 발표도 여러분 할 거예요. 자, 성적평가 방법은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과제문 20%, 출결 20% 기타 하게 될 거고요. 뭐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강의 위주로 진행이 될 거고 나 여러분들 이제 우리 수업이 적다으니까 굉장히 이제 뭐 질문과 대화를 많이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읽은 성서를 여러분의 삶에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시간 중요한 이제 성서 본문, 특히 이제 보금서 본문을 같이 보고, 각 보금서 기자의 어떤 신학 사상과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정황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수업에 특별히 참고해야 될 사항, 이유 없이 3번 이상 결석하면 자동으로 F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고 결석계 또는 진단서, 뭐 세미나 참석, 이런 것들, 네. 뭐 학교 중에는 세미나 참석 특별한 거 아니면 뭐한번 이상은 한번 정도는 모르겠는데 두번 이상은 좀 지양하면 좋지 않을까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따라오려면 시작성서를 이제 한번 이상 읽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제가 두개 있어요. 비판적 책 읽기 과제하고 그다음에 비판적 논문 요약 양식. 이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가지가 있죠. 비판적 독서 감상문 과제는 비판적 책 읽기 과제는 제가 이제 나중에 양식을 전해줄 거예요. 양식에 따라서 8쪽 정도의 이제 작성하신 다음에 출력해서 이제 원본 파일은 저의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출력해서 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논문 요약 발표는 이제 김덕수 총의 책이나 저희 책에서 저희 책은 2부, 김덕수 교수님은 1부 처음부터 이제 논문을 돼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그 책을 읽고서 이제 발표하는 거죠.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저희 강의와 교재에서 나온 내용으로 객관식 시험과 중간시험으로 진행입니다. 아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 예산에 있는 집 수리하고 그냥 바닥 콘크리트 작업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더니 너무 힘드네요. 아, 맞아. 임도환 전도사님이 이런 집잘 고친다고 그러셨나요? 한번 모셔야 되겠네요, 제가. 아유, 오늘 그냥 뭐 하루 종일 그냥 밖에서 일했더니 지금 좀 약간 노곤하네요. 그러나 여러분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아마 이렇게 수업을 우리가 할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자, 몇 가지가 이제 강의 계획서 및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 제가 그 사법문서 사법문서 대조표 요거 제가 이제 올려드린 건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문서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런 본문들 제가 이렇게 세 번역 성경을 가지고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아이고, 피곤하네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 날 제가 비판적 그 독서 감상문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것들 제가 샘플인데요. 이게 샘플 이제 다른 학생이 했던 샘플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그 양식이래요. 나는 왜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이 책의 주제 핵심 낱말 5개, 수업 토론을 위한 질문 3가지, 이 책의 객관의 장점, 이 책의 객관의 단점, 자신 상황에 입각한 책 요약, 수업 내용, 강의 내용과 연관성 평가, 도움을 받은 참고 문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제가 그 양식을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비판적 책읽기 독서 과제를 빨리 하면 되죠. 2주 안에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어디 갔지?
네. 이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 책이나 이 책을 읽고서 교재와 부교재에 나오는 책을 한권 정해서요, 이 책에 대해서 독서감상 본문을 7조나 8조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교재 2권, 부교재 2권에서 이제 고르는 거죠. 그죠? 우리 4명이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고르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약 겹쳐도 상관없는데 2명 정도는. 그러나 가능하면 겹치지 않도록 하면 좋겠죠.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고 우리가 3월 31일까지 한번 요걸 해보는 것도 우리가 온라인 수업 시간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온라인 수업 때는 우리가 역동적인 수업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제들을 좀 하면서 보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쓰시고, 그 다음에, 주제를 쓰고, 주제를 핵심 낱말을 쓰고, 제가 양식을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정도 하고, 또 그다음 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공부를 하세요. 반갑습니다.